내일장 간판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종목 리뷰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요, SL. SL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LED 램프 관련된 부분들과 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점진적인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시너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주가는 시세를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제 그때 말씀드린 이후부터 거의 고공행진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럼 오늘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전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라인 고점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본업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간판주는 애경산업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코로나19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들에 대한 그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덩치가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일본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백신에 대한 유통이 좀 확대가 되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마스크를 벗는다라든지 그런 야외 활동이 또 많이 발생되는 또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흐름들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이제 기초 생활용품 쪽이랑 이제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 쪽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데 아무래도 이제 면세나 이런 쪽에도 회복 흐름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세 채널이 좋아지게 되면 화장품 쪽에 대한 판매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생활용품 쪽은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이제 재고 관리들이 조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은 수요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세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 화장품 3종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라인업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 회복 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만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하게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초가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상승한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27,500원 라인 부근에서 좀 매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3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화장품주들 중국 매출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오늘 7% 이상 올랐고 화장품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세 잘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농심 한번 리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매수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조금 일시적으로 철강 가격 같은 어떤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까지 좀 상승세가 주춤하게 되면서 조금은 하락으로 전환됐었는데 이제는 곡물 가격 상승에서 이제는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소비 회복이라는 저평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 주가 위치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이슈가 좀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저평가 이슈에다가 이제 어쨌든 일상 정상화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먹거리도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로 인한 어떤 매출 확대라든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은 일단은 가격이 어쨌든 하반 경기성을 보이는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계속해서 보유하자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내일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백신 접종이 시장이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업종에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여행을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개 주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또 미국에 관광을 하게 되면은 백신을 또 공짜로 맞을 수 있는 백신 관광 또 이제 유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장거리 해외 노선뿐만 아니라 일단 아웃바운드 여행업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노란 풍선이라든지 하나 투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감이라든지 화웨이 같은 해외 여행 상품을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7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의 어떤 회복 기대감, 뭐 흑자 전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여행주에 대응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현재 오늘 7%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조정 내일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조정을 이용한 매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쪽에 만약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14,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들마다 여행주 내에서 네. 최선호주가 좀 다르신데 좀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노랑풍선이나 하나투어 같은 종목을 네. 좀 대안으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으로 해서 관광이 어느 정도 빨라지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미국 쪽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가 아니고 아웃바운드 해외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웃바운드 쪽에 여행이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하나투어라든지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이 아웃바운드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여행업체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여행사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드투어라든지 하나투어 그리고 첨단 여행 그리고 조금 덜 오른 종목이 인터파크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달 이후에 진짜 말 그대로 노마스크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국내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모드투어라든지 레드캡투어라든지 이쪽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좀 해외 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백신 접종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네네네. 국내 여행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